저희 가족들의 먹이 사슬에 대해서 썼는데. 왜 그렇게 생각해요? 그러면 1등부터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? 몇 등까지 있어요? 제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, 예. 엄마, 아빠, 막내 동생, 둘째, 저. 아...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. 네. 그냥 동생, 어떨 때? 동생들이랑 싸우면 저만 혼나요, 맨날. 지금 오 하는 건 그렇게 첫째로 자라온 수많은 선배들의 수많은 선배들의 응원과 공감의 막내는 지금 몇 살입니까? 8살이요. 8살. 네. 남동생입니까? 여동생이고 여동생이고. 둘째가 6학년인데 남동생이요. 이야. 그렇게 둘이 싸우면 어떻게 싸웁니까? 전에는 몸싸움을 했는데 예. 요즘에는 말로 싸웁니다. 말로 어떻게 싸웁니까? 야 이 멍청한 놈아. 그럼 6학년이 남동생 뭐라 그럽니까? 누나가 더 멍청해. 그럼 예강이는 뭐라 그럽니까? 내가 너보다 똑똑해. 동생은 뭐라 그럽니까? 그러면 다시? 누나는 바보 같은 동생 두고 싶어? 그냥 이렇게 싸워요. 그럼 예강이는 뭐라 그럽니까? 그래. 너 바보 같아. 그럼 동생은 뭐라 그래요? 좋겠다 진짜. 그냥 그렇게. 바보 같은 동생 소설 좋겠다. 네. 그럼 예강이는 그러죠? 그래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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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이렇게 그럼 남동생은 다시 얘기하죠. 그래 그래서 난 계속 바보 같이 할 거야. 왜 바보 같은 동생 소설 좋다며. 그치 그렇게 하지. 그러면 또 예강이가 그렇게 얘기하죠. 그래 더 바보 같이 줘라. 나는 더 좋네. 아이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럼 동생이 얘기하죠. 말귀를 알아듣게 얘기하지. 내가 어떻게 말귀를 알아들어. 난 바본데. 이렇게 얘기하죠. 늘 엄마는 또 예강이 말고 또 두 동생 편을 들고. 네 막내 동생.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누나가 돼가지고. 그렇죠. 동생들. 그리고 엄마 힘든 건 보이지 않니? 맞아요. 그럴 때 옆에 이제 6학년 남동생은 옆에서 이렇게 하죠. 맞아요. 8살짜리 여동생은 네. 거기서 불쌍한 듯 울고 있죠. 맞아요. 그러니까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솔직히 김성현 씨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죠. 지금 사람들 다 웃고 있고 한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한지 뭐 한 건지 모르죠. 대박이다. 네. 대박이다 이랬더니 이렇게 하셨잖아요. 예. 무당? 예? 무당? 예. 뭐야? 맞지? 예. 맞았어요. 예, 맞았대. 또 그거를.